한국항공우주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2022년 6월 7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약 7.27% 상승한 56,100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9일 대비 약 14.9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6월 7일 56,6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26,8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3월 20일 363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9월 15일 19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8.7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3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8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81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5일 가장 많은 50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24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3.4%에서 약 19.6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5월 31일 약 19.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2월 17일 약 11.7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 원이며 2015년 3조 대비 약 마이너스 15.71%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82억 원으로 2015년 3,797억 대비 약 마이너스 84.6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27%입니다. 순이익은 약 532억 원으로 2015년 2,591억 대비 약 마이너스 79.4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08%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02.65배이며 지난 2016년 24.66배에 비해 약 316.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21배이며 지난 2016년 4.5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7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0.91%, ROE는 4.11%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은 5조 4,68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9위, 코스피 종목 기준 66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5,62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9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82억 5,94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74위, 코스피 종목 기준 290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532억 7,25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67위, 코스피 종목 기준 282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6만원을 제시하였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4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52,7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6,000원에서
5만 9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만 2,650원에서 5만 6,1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4회의 중립,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항공우주는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